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전 정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불소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기관을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회사의 세무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오늘은 장모를 소환했습니다.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와 서울중앙지검의 윤 총장 가족 수사가 속도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고 주 5일제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14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있어 핵심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승리 선언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비를 찾았습니다. 초대 비서실장을 내정하며 본격적인 인선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16개월 영화가 멍티성의 상태로 숨진 당일 엄마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비정한 엄마는 위독한 아이를 방치한 채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 후 처음 통화를 한 조 바이든 미국 당선인의 핵심 메시지는 린치핀이었습니다. 이 바퀴가 축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핀이 린치핀인데요. 그만큼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비유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시아태평양 동맹축으로서 중국 견제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호주와 일본 정상과도 같은 날인 오늘 통화한 것도 비슷한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입니다. 이 북한 이슈가 혹시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 문제도 언급하면서 한시름 놓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첫 소식 강재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제안하자 바이든 당선인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당선인의 높은 관심과 의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핵심 축 발언을 두고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이외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문 대통령보다 30분 먼저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통화가 끝난 직후 직접 통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日米同盟を さらに強固なものにするために、インド太平洋地域の平和と繁栄、ここを確保していくために、米国と共に取り組んでいきたい。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 통화하는 순서를 두고 한일 양국 간 미묘한 신경전이 일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누가 먼저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통화 시각 9시는 우리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지금부터는 서로를 조준하며 정치권과 검찰, 감사원이 뒤엉킨 두 사안 집중 보도합니다. 대전지검에서는 청와대와 정부를 겨냥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수사가 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먼저 원전 조기 폐쇄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당시 청와대가 경제성 평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조기 폐쇄 추진 방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전에 가동 중단을 결정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가 진행되기 8일 전인 2018년 4월 2일 최이봉 당시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보고를 산업부 장관 결재를 받아 올리라고 산업부에 지시했습니다.
행정관을 통해서 담당 과장한테 이제 그런 그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틀 뒤 백 전 장관은 담당 과장에게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산업부가 경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다만 감사원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진 못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산업비서관의 그러한 그 말이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인과관계가 단절됐는지 또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들 사이의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청와대의 요구 직후 산업부 담당 과장이 백 전 장관에게 올린 최초 보고에는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때까지 원전을 2년 더 가동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은 이후 백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선 담당 과장의 최초 보고에도 백 전 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배경과 산업부의 최종 보고서가 실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검찰은 오늘 당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질책을 받고 보고서를 다시 썼던 산업부 실무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압수수색부터 줄소환까지 대전지검의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인사 소환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원전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해당 국장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직원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검찰은 오늘도 산업부 서기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월성원전 1호기 한시 가동을 주장했다가 백운규 당시 장관에게 보고한 뒤 즉시 폐쇄로 의견을 바꾼 걸로 알려졌습니다.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돼 검찰이 속도감 있게 관련자 소환에 나선 건 감사원이 검찰에 전달한 7천 쪽 분량의 수사 참고자료 덕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청와대 사회수석실의 개입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청와대 행정관 2명은 각각 사회수석실 기후환경비서관실과 경제수석실 산업정책비서관실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후환경비서관실 관계자는 조기 폐쇄 결정 당시에 원전 관련 업무는 산업정책비서관실로 이미 넘어가 있었다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향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 총장 아내 회사의 과세 자료를 압수하더니 오늘은 윤 총장의 장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최 씨가 파주 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조사하려는 겁니다. 이 요양병원은 최 씨가 동업자와 공동 투자해 만든 의료재단이 세웠는데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까지 공동 이사장을 지냈지만 다른 동업자와 달리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이사장에서 물러난 뒤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각서가 있다는 게 당시 검찰의 불기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기소 과정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 수사는 재개됐습니다. 윤 총장은 이 수사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아 왔지만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다른 수사팀은 서초세무서를 압수수색해 윤 총장 아내 김건희 씨 회사의 세무자료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는 아직도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를 요청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정검사를 기소한 서울고검을 조사하라고 지시 내렸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정진웅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다치게 했다고 보고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재판에 넘겨진 정검사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검사 기소가 적절했는지 진상을 파악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정검사 기소를 검찰 윗선이 강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무 정지 요청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대검 감찰부장이 결재 과정에서 배제됐다고도 했습니다. 독직폭행죄에 대해서 수사팀 내부 의견에는 좀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며 정 차장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적이 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대검 감찰부에 직접 감찰과 조사를 지시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일선 부서에 구체적인 사건 조사를 지시하는 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았죠. 그런데 오히려 전임 법무장관이었던 조국 박상기 전 장관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추 장관, 그들은 잘못이 없다고 감쌌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의 발언으로 특수활동비 논란이 증폭됐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이 발언을 자청합니다. 특정 뭐 인사가 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은 국무위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혹이 또 문제성이 증폭되는 것이거든요. 저 위원장님, 그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네. 그 감사원장님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네.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 네. 인용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뭐 설명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의 만류도 통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게 아니니까. 네. 아니,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장관에 대한 법무장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혐의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진상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네. 조국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감쌌습니다.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이 뭐 여기서 지금 예산심사 하면서 뭐 심사할 대상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다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검찰의 특활비를 돌려받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와 이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총장 가족 측근 수사가 속도전을 벌이며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법조팀 최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원전 수사부터 좀 살펴보죠. 이 검찰이 곧 청와대 관계자나 당시 산업부 장관을 소환할 것 같던데요. 무슨 혐의로 수사를 하는 겁니까? 일단 관련 수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결정했었던 이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에서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혐의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산업부로 원전 조기 폐쇄 추진을 전달한 뒤 산업부 장관이 실무진에 즉시 가동 중단 방안을 구상하라고 지시하거든요. 이 감사원은 이 과정에 대해서 산업부 장관 결정으로 시나리오가 삭제됐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와대나 장관의 직권이 잘못 발휘되면서 국가 에너지 운용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환된 이 산업부 실무자, 이 사람은 무슨 혐의가 적용되나요? 이 부분은 증거인멸 또는 감사원법 위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감사원 면담이 다가와서 제출하지 않을 목적으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파일을 하나씩 삭제하거나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폴더를 통째로 없앴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네,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인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을 지시하면서 정치권까지 논란이 불붙었어요. 이 한동훈 방지법 이게 뭡니까? 먼저 추 장관이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배포했었던 문자 내용에서 이 한동훈 사례같이라며 콕 집어 언급한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추 장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면 이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마디 제2의 한동훈 검사장을 맡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검찰이 수사 때 요청을 하면 무조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피의자 인권을 강조하는 검찰개혁과 좀 역행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휴대전화라는 거는 증거나 수사의 단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진이나 메시지처럼 개인정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암호 등으로 잠궈두기도 합니다. 인권과 직결된 만큼 검찰이 압수를 하더라도 휴대전화 잠금 상태를 강제로 풀어달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과연 또 다른 법으로 무력화할 수 있느냐는 반문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헌법 12조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걸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곧장 이 추 장관을 향해서 반헌법적 발상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검찰개혁과 대치되는 구상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검찰권을 행사하는 모든 단계에서 사건 관계인과 범죄 피해자 등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오늘 오후 SNS에 영국과 프랑스 등 이런 곳에서도 이 암호해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뭐 더 중요한 게 뭔지 잘 따져보고 정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최주영 기자였습니다.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메모에 쿠팡, CJ, 롯데 여기저기 택배기사님들이 고맙다는 답글을 적어놨습니다. 요즘 택배기사님들 위해서 이렇게 간식 선물 준비해놓는 집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배송 서비스를 유독 많이 이용한 올해죠. 그러다 보니 과로에 시달리다 목숨까지 잃는 택배기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국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택배 서비스. 택배 물량은 올해 32억 개로 6년 만에 2배나 늘었지만 택배기사 규모는 물량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하루 평균 작업시간은 12.1시간. 주 6일 배송이 보편화된 상황.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죠. 배송만요? 네, 배송만. 그렇게 해서 1시간 50개씩 해도 빠듯한... 그렇죠. 그렇게 해도 350개면 7시간이니까. 이에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애플리케이션 차단 같은 방식으로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택배사에 권고한 겁니다. 주 5일제도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배송량, 배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였던 택배기사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산재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건당 800원 수준의 배송 수수료를 받는 택배기사의 처우 향상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택배 가격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 없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줄이는 건 불가능한 데다 배송 수수료 인상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대책이 실현되기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들어 업무가 폭발한 직업, 의료진도 있습니다. 헌신한 간호사들의 처우를 대통령이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죠. 열악한 근무 환경은 여전하고 정부가 약속한 수당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서지윤 간호사. 29살 딸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는 진상규명에 나섰고 최근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안 된다면 또다시 이런 지은이 같은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로와 집단 따돌림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황은영 간호사도 지난달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단 두 달 교육을 받은 신입 간호사에게 중증 환자가 맡겨졌고 능숙하게 일을 못한다는 게 발단이 됐습니다. 신장 투석 같은 중요한 일들을 하는 환자들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적 부담도 너무 심했죠.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스스로. 8년차 된 선생님들도 밥 못 먹고 화장실 못 가고. 의사들과 달리 대학 졸업 뒤 자격증을 따면 별다른 교육 없이 투입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병풍 얘기가 나온다. 가만히 서 있다가 운이 좋으면 환자 케이스를 보고 한 번도 임상 환경에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마네킹이 전부였으니까 첫 환자가 첫 시뮬레이션 상대일 수도 있다. 일부 지방병원은 밤 근무를 하지 않으면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합니다. 알바 그 정도 시간 들이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급여잖아요. 창피해서 말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강도 높은 업무와 열악한 환경 탓에 일하지 않는 장목 면허가 절반가량. 종합병원 등에 취업한다 해도 10명 중 4명은 1년 가까이 대기하는 웨이팅 게일이 됩니다. 병원들이 간호사들 퇴직에 대비해 정원의 두세 배를 뽑아놓고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대형 병원 정체는 중소형 병원 간호사 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3년간 법정 간호사 수를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은 전체의 43%나 됐습니다. 간호사 2명에서 50명 가까이를 받는데 거의 방치되는 수준이거든요. 전급실로 가게 되면은 한 명의 간호사가 2, 3층을 이렇게 50명을 다 보게 되는 거고. 복지부는 2년 전 대기 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헌신한 간호사들에게 하루 4만 원씩 수당을 추석 전에 주겠다고 했지만 대구, 경북과 부산, 경기를 제외하고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입니다. 입양된 지 1년도 안 된 16개월 아이가 멍투성이로 병원에 실려와 숨진 사건 속보입니다. 아이 엄마가 아동을 학대해 숨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엄마는 끝까지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만 저희 취재진이 따라가 본 사망 당일 행적은 아이가 위독한 부모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재혁, 장하연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은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숨진 아기에게 하실 말씀 어떠세요? 경찰은 아이가 숨진 날 오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오전 9시 40분, 장 씨의 집에서 바닥에 무언가 떨어지는 둥탁한 소리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시각에 아이가 강한 충격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분 뒤 집 근처 시장에 장 씨가 나타납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장 씨는 소금 매장 앞에 잠시 멈춰서 있다가 친딸인 첫째를 태운 유모차를 밀며 골목을 지나갑니다. 서두르는 기색 없이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다시 10분 후 장 씨는 빈 유모차를 끌고 휴대전화에 몰두하며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서 6분 거리의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겁니다. 집에는 위독한 상태의 입양딸이 홀로 있었지만 엄마의 모습에서 급박함이나 조급함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분 정도가 지난 10시 42분, 장 씨는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는 딸이 위독한 상황임에도 구급차 대신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집 앞에 도착한 이 택시를 이용해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출발한 겁니다. 제가 탄 이 차량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던 택시입니다. 집 앞에서 출발해 19분 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모녀를 태웠던 택시기사를 만났습니다. 매우 담담하게 전화 통화하던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아기가 숨을 안 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돌아다 봤죠. 약간 부자영하게 몰아시더라고. 택시기사는 아이의 피부색이 이미 퍼렇게 변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던 중 시장 골목에서 길이 막혔지만 서두르는 기색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건너편에서 이제 차가 오는 거야. 양보 좀 해달라고 실갱이를 좀 했지. 또 애기 엄마가 뭐 한마디 좀 거들던가 뭐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는 안 하는 거야.
다급해진 택시기사가 119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엄마는 태연하게 119가 택시보다 빨라요 라고 되물었다는 겁니다. 택시기사가 몇 차례 더 권유한 뒤에야 엄마는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대원의 지시대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병원에 도착한 뒤 엄마의 모습도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따라가는 척 하더니 나중에 다시 이제 뭐 차에 와서 자기 소지품을 챙겨가지고 나한테 요금까지 신경 써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장 씨는 어제 구속영장 심사에서 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직접 준비해온 입장문을 통해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오늘 청와대와 통화를 한 바이든 미국 당선인 첫 공식 외부 행사로 한국전 참전비 헌화를 택했습니다. 70년 한미동맹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거겠죠. 바이든의 움직임은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념비에 헌화를 바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질 바이든 여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미국 제1군인의 날 자택에서 50km 정도 떨어진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첫 공식 외부 행사를 가졌습니다. SNS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참전 용사들의 가치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 최고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함께 일할 인사도 처음 내정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장 당시 수석 보좌관을 맡았던 30년 직위 론 클레인입니다. 초대 비서실장으로 지명된 클레인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에볼라 대응 조정관을 맡아 에볼라 차르로 불렸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비판받은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미협상 물밑 작업 채널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인수위원회 기관검토팀에 합류한 한국계 대북 전문가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지속적인 북미 대화를 강조해왔습니다. We still have dialogue, which is the way to go. But I think that we would be remiss if I would be remiss if I didn't point out that North Koreans are going ahead with their covert activities. 유력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는 북한을 쥐어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인터뷰를 통해 주장한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이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바이든 승리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이었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산도 받쳐들지 않은 채 터벅터벅 앞으로 걸어가는 트럼프 대통령. 정면만을 응시하고 거수경례를 합니다. 재향 군인의 날에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 첫 외부 일정이었지만 결과에 대한 언급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선언을 접한 골프장에서 이틀 연속 시간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만 선거 불복 의사를 거듭 표현했습니다. 2년 전 알링턴 묘지를 찾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선거 결과 불복을 의식해 미국 대통령임을 부각하려고 행사에 참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참모진과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언론은 법적 대응 다음 단계까지 논의 대상이었다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It's pretty clear that some issues have arisen. That cast serious doubt on that idea of election integrity.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번 주말 워싱턴 DC에서 100만 명을 목표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 등의 폭력에 대비하고 있지만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봤다는 목격담에 대해 텍사스 부지사가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On social media, making completely ridiculous allegations that have no basis in fact at all. 공화당원이 개표 감독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공개 반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산더미 같은 부패와 부정행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트위터로 맞받아쳤습니다.
공식 일정에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매일 밤 늦은 시간까지 SNS로 부정선거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펜실베니아주에선 선거 이후 접수된 투표용지도 날짜를 바꿔 처리하라는 우체국장 지시를 들었다는 집배원 폭로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집배원이 진술을 철회했다고 보도했지만 해당 집배원은 유튜브를 통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해 논란입니다. I did not recant my statements. 네바다주 선거관리 직원의 익명 폭로도 나왔습니다. 사전투표 당시 바이든 후보 측 차량 근처에서 몇몇 사람들이 투표용지로 보이는 종이들에 표시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장만 있을 뿐 증거는 없는 상황. 그러자 공화당 소속 댄 패트릭 텍사스 부지사는 부정선거 증거를 제보하면 최대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 원을 주겠다며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SNS에 고맙다며 해당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0.3%포인트 앞서 있는 조지아주는 트럼프 캠프의 요청으로 재검표에 들어갔습니다. 조지아주 선관위는 500만 장에 이르는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다시 세 오는 20일까지 재검표를 끝낼 계획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8일이 지났지만 승자는 있고 패자는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SNS로 부정선거 의혹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페이스북은 그대로 두는 편인 반면 트위터는 걸러내는데 바이든 측이 페이스북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은 가려졌고 그 대신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다른 게시물에는 부정선거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편 투표의 안전성 알아보기와 같은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 주장을 펼치자 트위터가 내린 방침입니다. The goal of our labeling is to provide more context, to connect the dots so that people can have more information so they can make decisions for themselves.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내가 승리했다고 올린 게시물은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그 아래 당선 유력 후보는 조 바이든이라는 안내만 붙었습니다. 바이든 측은 가짜뉴스 수준의 글을 차단하지 않은 페이스북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캠프 공보국은 지난주 페이스북 상위 20개 게시물 중 17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담은 내용이었다며 선거 기간 페이스북의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찢어버리는지 지켜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올바른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트위터와 달리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된다고 본 겁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칼끝이 거대 IT 기업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유럽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워낙 장기간 환자가 쏟아지다 보니 의료체계가 감당을 못하면서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병원 밖 대기자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나눠주는가 하면 프랑스에선 병원이 없어 환자를 독일로 후송하고 있습니다. 박수희 기자입니다. 로마 밀라노에 이어 이탈리아 제3의 도시 나폴리. 한 종합병원 앞에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코로나19 환자로 병원이 포화 상태라 바깥에서 무작정 대기하는 겁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어제 하루 6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병실이 부족해 제트기까지 띄워 환자를 독일로 후송하는 상황입니다. 공항에 나온 의료진은 주로 60대 이상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Nous aurons encore très très probablement cette semaine à transférer des patients pour pouvoir en accueillir d'autres parce que notre pari c'est bien de pouvoir donner le maximum de soins à tous les patients. 영국은 이틀 만에 코로나19 사망자가 1100명이나 늘어 최악의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5만 명을 넘었는데 미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입니다. And we're heading towards the levels of the previous peak. 스웨덴도 하루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자 집단 면역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오후 10시 이후 술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봉쇄는 물론이고 마스크 착용도 자유를 맡겼던 스웨덴 총리는 이제서야 모든 징후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신우레 뉴스 박수입니다. 올해 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마스크 대란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지자체들이 급하다면서 이 마스크를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공무원 마음에만 들면 아무나 마스크를 팔고 있는 실태, 탐사보도팀 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 곳의 구청들과 수천만 원대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사무실의 이곳은 공연 기획업체였습니다. 피아니스트로도 활동을 했었고 저희는 이제 공연 기획하는 회사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마스크도 연마장을 연구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마진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업자와 인력 알선 업체 사장, 서예 관련 사업자를 비롯해 마스크 제조와 무관한 사람들이 도청, 구청 등에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 원대의 마스크를 납품했습니다. 마스크 제조 유통업계에선 담당 공무원들과의 결탁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제가 항상 다 인맥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지자체에다 붙으면 좋죠. 실제로 최근 구청들의 2억 원어치의 마스크를 공급한 이 화장품 유통업체 측은 담당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담당자하고 좀 친해지잖아요. 이들은 SNS 오픈 채팅방 등 각종 경로를 통해 마스크 공장으로부터 도매가로 구매한 뒤 지자체 등에 팔아 넘기는 방식으로 중간 마진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이 있어요. 여기 누가 현금 있다고 하면 무조건 카톡하고 일단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 검색을 하시면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은 마스크가 어떤 경로로 구매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마스크는 어떻게 구한지 알고 계세요? 이 업체가 마스크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어디서 구했... 이렇게 아무나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월 마스크 대란 당시 비상상황이니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어도 된다는 행안부의 공문이 내려온 이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집하는 거, 금액을 제한 없이 빨리 구매해서 빨리 배급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통상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개 입찰이 아닌 말 그대로 공무원 마음대로인 수의 계약에 공무원과 친한 지인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프라다 가방이 28,000원, 지갑은 4,800원, 합성사진이 아닙니다. 어제 새벽 이 프라다 공식 홈페이지 가격이죠. 어머니 선물을 보려고 우연히 접속했던 남성도 깜짝 놨습니다. 22,000원과 15,000원 이러니까 불? 뭐 애나 다 검색을 해봤어요. 아 뭐지?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 이벤트인가 좀 이런 생각까지 제가 했거든요. 알고 보니 시스템 오류로 이 가격 뒷자리에 02개가 빠진 거였는데요. 만약 결제까지 끝낸 경우가 있다면 합법적인 구매로 인정될까요? 따져봅니다. 네, 프라다 약관을 볼까요? 주문 제품 가격이 잘못됐거나 웹사이트 가격에 오류가 있으면 주문 거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민법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아, 쟁점은 잘못 표시한 가격이 중요 부분 착오인지였겠죠.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한 소비자가 35만 원대 전자기기를 3만 5천 원에 파는 걸 보고 샀는데 쇼핑몰이 가격 오류라며 판매를 거부하자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평소 할인폭이 10% 이내였던 걸 볼 때 90% 할인된 금액 중요 부분 착오라며 쇼핑몰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아, 프라다의 상품도 99% 할인가로 결제 완료한 경우가 있어도 배송이 안 될 가능성 높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이 일부 보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시중가보다 50% 정도 싼 카메라를 결제한 소비자. 나중에 가격 오류라는 연락을 받는데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쇼핑몰 측이 거래 취소는 할 수 있지만 판매가를 믿은 소비자는 잘못이 없고 분쟁서류를 준비하는 등 고통을 겪었으니 6만 원 상당의 쿠폰을 주라고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여론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적이냐 동지냐 네. 누구 이야기입니까? 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네, 국민의힘 보기에 그렇게 윤 총장은 적입니까 동지입니까? 네, 방금 전에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 지지를 올려놓는다 하는 국민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 총장 지지율을 올려놓았다는 건데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윤 총장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지지도가 높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야당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긴요, 윤 총장이 뭐 국민의힘 좋다고 한 적도 없고 네. 오히려 당내 대선 주자들은 더 주목을 못 받게 된 측면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윤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1위에 오른 게 마냥 반갑지 않은 이유인데요. 그러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 이름을 뺄 수 없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1위로 등장하고 있는 현 검찰총장은 본인이 몇 번이나 나는 이거 저 여론조사 하면 안 된다, 거부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놓고 누구를 빼고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본인이 가장 특사항이 아닙니다. 네, 뭐 여도야도 반기지 않으면 윤 총장 뭐 대선에 나갈 수는 있는 겁니까? 지금은 반문 감정이 윤 총장에게 쏠려서 인기가 높긴 하지만 정치적 지지 기반이 없는 게 큰 걸림돌이죠. 만약 지금처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보이지 않고 야권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윤 총장의 정치적 활동 반경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켜보죠.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녹색과 그린, 네. 뭐 같은 말 아닌가요? 녹색은 우리말이고 그린은 영어죠. 오늘 국회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그린 말고 녹색을 쓰라고 따졌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18조 한 5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린을 우리나라 말로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흔히 이제 녹색 뭐 이런 그 녹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왜 그린이라는 말을 씁니까? MB정부부터 써서 좀 부담스럽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교육부가 왜 한글을 안 씁니까? 여기도 보면 영어 들어가는 뉴딜이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조 의원은 이 이명박 정부의 상징인 녹색 성장과 다르게 보이려고 그린을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녹색 성장은 이명박 정부 핵심 정책이었는데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녹색 성장과 이름이 비슷한 그린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녹색 성장과 그린 뉴딜은 뭐가 다른 겁니까? 네, 녹색 성장은 화석 연료 사용 비중을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면서 경제 개발을 도모하는 거고요. 그린 뉴딜은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뭐 저렇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문패는 같은데 내용물은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 경제를 표방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예산의 한 60% 정도를 4대강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이 노래 제목인 달라달라로 정해봤습니다. 네, 뭐 사실 같든 다르든 국민 삶에 도움만 되면 별 상관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울과 경기도에 쓰레기까지 받았던 인천시가 새로 지을 매립지에는 2025년부터 인천 쓰레기만 매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자체 간 쓰레기 갈등이 예상됩니다. 먼저 오늘 인천시의 발표 내용 조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시가 오늘 발표한 자체 쓰레기 매립지 건설 후보지는 인천 영흥도입니다. 4만 5천 평 규모의 인천 에코랜드를 지은 뒤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끝나는 2025년부터 인천 쓰레기만 이곳에 매립한다는 겁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지난해 반입한 쓰레기 중 약 80%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3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수도권 쓰레기로 이미 큰 고통을 겪어온 우리 인천입니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16년부터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를 이어온 상황.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계획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환경부랑 세계시도가 대체메리트 확보라든가 다른 폐기물 정책을 실업메리트 관련된 폐기물 정책을 함께하게끔 합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4자 어떤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항은 계약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심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어쨌든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자칫 시도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새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설 곳은 인천에서 백령도 다음으로 큰 영흥도입니다. 이미 기피시설인 석탄화력발전소도 있는 곳이라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공 기자입니다. 하늘로 높게 치솟은 굴뚝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인데 주민들은 지금도 악취와 석탄재에 시달린다고 호소합니다. 아니 막 그냥 진짜 역겨울 정도로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 때 혹시라도 비가 오면 그 밑에 그냥 석탄재, 석탄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죠.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로 영흥도를 지정하자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인천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인센티브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주민들은 생활 터전이 훼손될까 걱정입니다. 얘기도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이게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지 말도 안 나와요. 매립지 부지 바로 옆에 있는 마을 어장을 계속 쓸 수 있을지 불분명한 데다 마을 양쪽을 감싸듯이 기피 시설이 들어오는 상황에 주민들은 앞길이 캄캄하다고 말합니다. 가무라, 동주, 이런 대합 이런 것들이 이제 뿌려지는 그런 어장인데 저런 어장을 앞에다 두고 쓰레기 매립장을 또 논대는 것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것. 오늘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도 했지만 인천시는 예정대로 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농민들이 농사짓거나 좀 한참 쉬는 시간에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자체가 잘못된 거죠. 가뜩이나 젊은 측도 없고 노인네 측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두산과 KT의 플레이오프 3차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고척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밤 두산이 이기면 한국 시리즈로 직행합니다. 반대로 KT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데요. 플레이오프 역사상 1, 2차전에서 모두 패한 팀이 한국 시리즈에 직행할 가능성은 7%가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없는 KT, 오늘은 타선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저희 타자들이 워낙 KBO에서도 공격력으로 꼽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저희 팀에 걸맞는, 좀 팀컬러에 맞는 그런 공격을 오늘 좀 KT는 발빠른 타자들로 적극적인 도루 작전을 펼쳤지만 자꾸만 엇박자가 났습니다. 1회 안타로 출루한 조용호가 황재균의 타격과 동시에 2루 도루를 시도했지만 태그아웃됐습니다. 황재균의 적시 1루타도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반면 선발 컨디션은 좋았는데요. 쿠에바스는 1회와 2회 통틀어 단 15개의 공으로 두산 타선을 틀어막았습니다. 20승 투수인 두산 알칸타라보다도 초반 이닝은 깔끔했습니다. 두산은 3회 말 김재호가 첫 안타를 신고했지만 박건우의 땅볼아웃으로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현재 5회가 진행 중인데요. 두산과 KT가 0-0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척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매일 여러분께 날씨 소식을 전해드리지만 최근에는 날씨 변동이 무척 심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하늘이 뿌얘졌는데요. 요 며칠 따뜻한 남풍에 대기 확산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다음 주 초까지 대기 정체가 계속되면서 특히 중부지방은 계속 고농도 미세먼지가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종일 미세먼지 수치가 나쁘겠습니다. 연일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10월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발생한 산불이 예년보다 3배 이상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늦가을 산행기까지 몰리면서 이번 주말이 산불 화재의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중반부터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건조함은 이 시점부터는 누그러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 대북 정책은 어떨까 예측이 난무합니다. 과거의 핵벽 정책을 지지했었다며 마냥 포용할 걸로 보기엔 북한은 당시 없던 핵을 가졌습니다. 반대로 오바마 시절 비핵화 없인 압박과 인내만 할 거라고 보기엔 부통령 때와는 위치가 달라졌지요. 희망과 추측을 걷어내고 바이든의 생각을 정확히 알아야만 제대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클로징은 착시 말고 직시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